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오는 귀한 손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추워 추워.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제철 맞아 투명한 속살 드러내며 식객들을 유혹하는 빙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찾는 이들이 참 많은데요. 담양호의 겨울 별미 빙어 드시러 함께 가보시죠. 빙어를 맛보러 찾은 곳은 담양군 용면의 추월산로. 저쪽에 보시면요, 호남 5대 명산 중에 하나인 추월산이 있고요. 또 여기 아래쪽을 보면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담양호가 네,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멋지네요. 오늘 갈 맛집은요, 이런 배산 임수,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나 봐요. 저긴가 보다. 추월산 등산로에 자리한 음식점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사장은 아니고 주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빙어는 내 운명이다. 이강렬 골목직입니다. 싱싱한 빙어가 반기는 이곳은요. 제대로 된 겨울별미를 맛보러 온 이들로 운전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진짜로 생각나 이게. 이 집이가 빙어를 잘 익는다고 했어. 유난히 이 집을 찾아서 온 거야. 성은 너무 합게 막 건져갖고 오니까. 순창에서 오신 거예요? 빙어 음식점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골목지기가 직접 빙어를 잡기 때문인데요. 식당 바로 앞에 담양호에서 매일매일 잡는다고 합니다. 막 잡아 올린 빙어를 손님 상에 내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 싱싱한 곳 좀 보세요. 빙어가 제일 맛있는 시기가 1월에서 3월까지. 제일 추울 때네. 근데 추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빙어는. 25년 내공의 빙어잡이 고수 골목지기. 그의 삶의 터전인 담양호는 추월산과 용추봉에서 흘러온 물로 형성됐는데요. 그래서 담양호 빙어는 맛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맑은 물에서 하니까 맛이 독특하죠. 그 오이향 같은 향이 들어있어서 식품은 상큼합니다, 빙어가. 이 물고기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오염돼서 자란 고기는 맛이 훨씬 덜합니다. 그렇군요. 겨울맛의 대명사인 빙어. 한가득 잡아온 빙어를 먼저 수족관에 넣는데요. 그런데 빙어를 넣어놓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바로 나갑니다. 와, 맛있겠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회무침부터.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튀김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소한 향기가 전해지시나요? 매서운 추위마저 반갑게 만드는 겨울 진미. 음식 좀 먹을 줄 아는 분이라면 올 겨울 이걸 안 먹고 지나칠 순 없겠죠. 아, 잡아서 해주니까 많이 주시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생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야만이 모르는데 맛있어요. 자, 그럼 빙어 맛 좀 봐볼까요? 선생님, 저는요, 태어나서 빙어도 오늘 처음 봤고요. 또 오늘 처음 먹어보는 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빙어가 겨울철에 먹어야 맛이 나요. 아, 가장 추울 때 맛있는 거예요? 1월달에 먹으면 1등으로 맛있고, 오. 2월달에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 튀기는 맛을 얼른 봐보라며 김에 싸주셨는데요. 저 정말 걱정됐어요, 저 때는. 힘으로 가리니까 좀 낫다. 네, 저는 만지지 않고 받아 먹기만 하겠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씹으면 일단 맛있습니다. 어머머머. 네. 저는 왜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걸 생으로 먹지? 썰어 먹어도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으로 먹어야 이렇게 어쩌다 어쩌다 씹으면서 고소하네요. 그렇죠. 맛있어요. 이번에는 네, 육초에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빙어 회무침도 빠질 수 없는 별미잖아요. 오이, 당근 등의 아삭한 채소와 싱싱한 빙어의 만남. 직접 담근 고추장 양념을 넣고 맛있게 무쳐주는데요.
얘네가 얼마나 싱싱하냐면요, 지금. 너무 파닥파닥거리니까 이렇게만 얼굴을 갖다 대고 있어도 막 튀겨요, 초장이 얼굴에. 오. 빙어 회무침 완성! 이정 좀 잘 먹죠? 꼬리 떨리는 거 보셨어요? 네. 못 먹겠어요. 막 계속 이랬는데 생선한테 미안해요 이러면서.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먹어보니까 네. 확실히 달라지네요. 고소하고 매콤함이 좀 더 곁들여져 있고 날 네. 생선이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입안에선. 요. 튀김! 튀김! 네. 어. 또 튀김만은 또 네. 튀김만으로 색다른 맛이 납니다. 어. 먹어봐야 맛을 알겠죠. 네. 이 생선 자체가 고소하다 보니까 튀김으로 나는 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튀김의 바삭함과 빙어 특유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이거는 뭐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잘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빙어 과자. 네, 빙어 과자. 새우맛 나는 과자 있죠. 손이 가는 그 과자. 네. 정말 그 맛 나요. 너무 맛있어요. 빙어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겨울철 기력 보충에도 최고입니다. 비주얼이 일단 좀 파닥파닥거리면서 네. 완전 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젊은 사람들도 와서 먹어보면 자주 먹을 것 같아요. 맛을 보면 먹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뒤 그 맛에 반해서 빙어를 직접 사가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무엇이 맛있어서 와이프질로 하나 샀다고. 1kg에 15,000원. 이렇게 나눠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훌륭한 빙어지만 와. 담양호에서 빙어를 잡는 어미는 골목지기가 유일합니다. 15년 전엔 네. 이제 서로 올려서 한 다섯 분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는 이제 일당벌이도 되고 그때만 해도 고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베이스인가? 베이스 아시죠? 외래우죠? 네. 이것이 들어오면서부터 빙어가 고사가 됐습니다. 근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 그만뒀죠. 안타깝네요. 하나 둘 이곳을 떠나갈 때 삶의 터전을 지키고 빙어잡이 명맥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온 골목지기. 그는 오늘도 차가운 호숫바람에 맞서며 빙어잡이에 나섭니다. 남양호가 겁니다. 우리 토종 유물고기가 좀 많이 황성화해서 지역 주민한테 조금 소득이 되면 더 좋고 지금 뭐 여건이 허락된 날은 잡을랍니다. 건강이 뭐 허락되는 한까지. 제대로 된 겨울의 맛을 전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빙어를 잡아온 골목지기. 그에게 빙어는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